거기서 숨자. 가만히 있을게. 여기서 왕복할 때까지. 깜짝 놀랐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도 게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이 게임이 겁쟁이 고양이 커리지래요. 겁쟁이 강아지라니까. 아, 겁쟁이 강아지. 아, 왜 고양이가 붙지? 겁쟁이 강아지 커리지인데, 그 뭐예요? 저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한번 바로 진행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재밌는 게 겁쟁이인데 이름이 커리지네? 용기네? 이 내용은 잠깐 봤는데, 어쨌든 유스테스라는 할아버지가, 네, 이 슬랩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얻었대요. 판 같은 건데. 그래서 이거를 그 지하실에다 묻고 아무도 못 오게, 훔쳐가지 못하게 했대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게 이 게임이 그 애니메이션에서 킹 람세스 왕의 저주라는 내용을 좀 바꾼 거래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뭐죠? 커리지가 갖다 줘야 돼요. 자, 저는 커리지입니다. 자, 그 람세스 왕의 그 슬랩을, 판을 회수해서 지하실에서 돌려달래요. 그리고 키보드로 움직일 수 있고, E로 문을 열고, F로 불을 끕니다. 제가 보기엔 F가 필요한 이유는, 그분들 오면은, 그쵸? 문 닫아야겠어. 문 닫고 올라가 볼게요. 그래요? 여기부터 한번 가봅시다. 문 빨리 닫고, 문은 항상 닫아야 돼. 떴는데 방금? 누르고 있어야 되나? 아, 그러네요. 지금, 그런데 일단 우리가 지하실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대요. 뭔가 여기서 정보를 좀 얻어가지고, 아, 지하실로 가는 이 패드락의 코드를 갖고 있냐고 했는데, 오! 플랫! 뭐야? 오, 빨리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 소리가 내 소리구나. 지금 잠깐만 기다리라고 해서. 코드! 왜 그래? 깜짝이야! 뮤리엘 할머니! 다시. 여기 설아 뱀이. 그쵸? 가볼까요? 일단은 불 끄고. 아, 깜짝 놀랐네. 이거 조그만 그래픽 별거 아닌데? 자,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요. 빨리 갑시다. 코드를 빨리 받아서. 너무 깜깜하다. 여기였나? 여기다. 빨리 올라가서. 문부터 닫고. 자,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빨리. 어떻게 알려줘 암호를. 빨리 F 누르고 잘 봐야 돼. 잠깐만 기다리래. 아, 지금 안 되나 봐. 기다려 볼까? 올 것 같아. 그니까. 기다려 봅시다. 지금 보이죠, 문? 문 열리는 소리 들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대기 좀 해봅시다. 내가 거기 가서 코드를 얻으려고 하니까 온 건지. 왔다. 할머니.
대박. 이거 앉는 거 일어서는 건가? 또 알려줘. 아, 그 코드를 얻었대요. 테이크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자, 이제 한번 뒤져봅시다. 어, 이거 별거 아닌데 재밌네.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뭐라고 집중하게 되냐? 이거 뭐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어? 이거 뭐야? 검색 터치 찾아보다. 아무것도 없다. 이 노래 이 노래 나오는 거 아니야? 이 노래가 힌트일 수도 있죠, 그죠? 그 할머니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움직이시는구나. 그럼 할머니는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아, 오, 왜 그래? 오, 왔다, 왔다. 나가셨나? 어. 뭔 소리 났다, 그죠? 오. 문을 안 닫으시지? 기다려 볼게요. 아, 이 노래 되게 거슬리네. 가볼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여기 나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오! 오! 나 봤다! 아! 큰일났다! 어! 키고! 불 키고! 불 키고! 불 키고! 어! 어떻게 어떻게! 어! 얼른 가! 얼른 가! 나 얼른 가! 어디? 어! 어! 바깥으로! 바깥으로! 오! 이거 뭐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밖에서 대기타고 있네! 어떻게? 나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아! 쫓아왔어! 옆방으로 가봐야겠다. 여기. 어, 왜? 어디서 숨어? 어디서 숨어? 아, 숨을 데가 없는데? 아, 큰일 났다. 오. 아, 그 할머니 방 되게 돌아다니시네. 아, 계속 지금 거기 돌아다니시네. 아, 가야 돼 말아야 돼.
아, 발견했어. 아, 어떡합니까? 위로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가지고. 위로 올라가자. 아, 여기, 문 닫어! 내 방에 못 들어오나 보다. 아, 내 방에 못 들어와. 잠겼고, 아, 키가 필요한데, 그, 아까 이 코드랑, 아, 삽이 필요하대요. 이거를, 여기 아래 그 판이 있구나. 알겠다. 여기서 숨자. 뭐야? 가만히 있을게. 여기서 왕복할 때까지. 깜짝 놀랐네. 아, 어떡해 지금 뒤에. 오. 오! 어떻게 된 거야? 오! 옆에 가볼게. 한번 저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뭐 얻어야 돼? 오케이! 얻었어! 큰일 났다! 지금 뭐라고 또 하는데 확인을 못했는데 내가? 삽 얻었어요, 삽.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까 패드 있는 데 있죠, 패드. 저 할머니 진짜. 패드 있는 데 가면 돼요. 그럼 열 수 있어요. 나 잡힐 뻔. 이 할머니 베테랑이야? 태역 군인이신가? 왜 이렇게 잘 찾으시지 나를? 자동차 열쇠. 아, 너무 잘 찾잖아. 이게 소리가 다르게 나요. In this light. 이거 잘 안 나요. 여기 층에 있어라. 여기 층에. 제발. 기다립시다. 여기 한 두 번 도시거든요. 이 패드 받고 바로 차로 가서 탑 들고 열쇠 파고 갑시다. 그 아까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집 그 바닥 마당 주변에 나가셨죠? 또 오셔. 빨리 가세요.
보셨다. 됐다. 과감하게 이제 차러 갑시다. 과감하게 가네요. 과감하게. 가자. 됐다. 끝났다. 지금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데? 멀리에서 갑시다. 아, 나 안 오시나? 밖에 주변 돌고 계신 것 같은데. 와, 이거 갈 수가 있어야지. 이러면 안 지나가시나 이쪽으로? 아, 정말 나갈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 그지? 열쇠를 파내야 돼. 옥수수 밭에 있어. 뒤에 쫓아오신다. 그냥 달려야 돼. 뒤로 가자, 뒤로. 제발. 뭐야, 없어? 어! 지하실 열쇠 찾았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되는데. 왜 아무도 안 보이지? 할아버지 어디 갔죠?
여기 뭐 있었는데. 아, 여기는 안 열린대요. 숙이구가 가자, 숙이구. 이렇게 해서. 할머니 지나가시게 하고. 어, 왜 문 열어놓았어? 여기 있자, 여기 있자. 여기서 보여, 여기서 보여. 지금 이제 다 찾았습니다. 그 키도 찾았고 벽돌도 찾았고 해서 지금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패드로 거기 그 아까 맨 처음에 마지막 단계에 거의 다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안 보여. 제발 들어갔다. 지하실로 들어갔어요. 지하실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네. 여기도 끝이 아니야? 아, 잠깐만. 목적이 뭐야, 이거? 이 게임의 목적이. 아! 됐다. 람세스의 판 얻었어요. 근데, 어디 있는 줄 알고. 람세스가. 잠깐만요. 람세스가. 생각이 아까 한 군데 안 간 데 있거든요. 거기로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막혀서 못 가거든요. 다시 나가라고. 아, 오, 아, 람세스의 판. 네, 어. 아, 할아버지한테 주는 거였나 보다. 아니, 그러게요. 얘가 람세스인가? 그런가 보네요. 아, 깼다! 깼어요! 와, 여러분. 와,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렵네요. 깨긴 깼습니다. 아이, 너무 기쁘다. 희열이 지금. 아. 네, 우리. 이, 뭐죠? 겁쟁이 강아지 커리지. 이거 해봤는데 되게 재밌네요. 간단한 게임인데 너무 구성이 되게 재밌고, 일단 너무 할머니가 너무 무섭고, 할머니가 제일 무서워. 그래서 아, 이 영상을 이제 제가 곧 그래, 업로드 할 건데. 왜 할아버지 왜 저렇게 나오나 했네. 너무 많이 당했어요. 아, 네, 이 친구가 그럼 람세스네요. 네,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안 맞아요. 있었거든요. 근데 람세스가 그 판을 없으면 네. 걸려도 저를 이렇게 없애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판을 갖고 가야 돼. 어. 어쨌든 우리 어쨌든 네. 겁쟁이 강아지 커리지는 겁쟁이가 아닌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아니. 그 강아지는 네. 강아지. 대신 수많은 컨티뉴를 했다는 그렇죠. 사실이지만 어쨌든 깼다는 거. 네. 그래서 오늘 이 겁쟁이 고양이 커리지. 아, 왜 자꾸만 고양이라고 나오는지 모르겠네. 네, 내가 요새 고양이가 되게 좋아졌나봐요. 네, 어쨌든 겁쟁이 강아지 커리지. 이거 미니게임 같은 거였는데 재밌게 잘했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